여러분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?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.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각 지파별로 받을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계속 전쟁을 치르며 정복해야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을 만납니다. 85세였던 갈렙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.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.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.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. 게다가 험한 산지였고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. 갈렙은 왜 이런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? 갈렙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.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.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.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헤브론의 아낙 사람도 저 크고 견고한 성읍도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. 여러분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나요?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택하세요.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택에 열매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. 끝까지 하나님만 쫓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.